살 사람을 사고 팔 사람은 팔아? 낄끼빠빠야. 낄끼빠빠 뭐야?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. 살사파파 뭐야? 아,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. 팔 때 팔고.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야지. 어?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주식이 쌀 때 사고 주식이 비쌀 때 팔아야지. 이해되지? 이해돼? 아니. 이게 이해가 안 돼? 낄끼 빠빠 눈치 없는 거 아니야. 어? 낄 때 안 끼고 빠질 때 끼고 막 이런 거 아니야. 살 때 팔고 팔 때 사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. 아직도 이해 안 돼? 이해돼? 그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이거 어렵냐? 이제 쉬워. 이제 쉬워?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? 여기 형들은 내가 살사 팔파 딱 했을 때 님이 딱 알았단 말이야.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급하게 뭐 산다기보다는 바닥에 뿌려놓은 씨를 조금 추수하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얘기했어.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싸다. 그런 얘기를 좀 했어. 예를 들면 오늘 그 대한약품 어떻게 했냐? 우리 제약주 들고 있잖아. 대한약품, 뭐 종근당 이런 거 있잖아. 건설주 막 지금 날아가는데 아 좋아요 막 이런 얘기 좀 하면 뭐하죠? 나 바닥에서 그때 내가 건설주 세팅 해놨다고 했어. 했어. 다 알아. 여기 형들 알아. 이 형들 이미 내가 다 마치고 이미 다 알아.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남아있는 거야 지금. 그게 안 좋아. 아 그냥 잡담만 해가지고 갈 사람들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안티 엄청 치면서도 막 남아있는 사람들 있다니까. 대한약품 우리 들고 있잖아. 쭉 빠졌잖아.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주춤주춤하네. 얘네가 뭐 하냐면 수익 하거든. 수익. 그리고 내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. JW 생명과학은 좀 어떠냐고. 경쟁사야. 수익시장이 CJ하고 JW하고 대한약품이 좀 과점화돼 있어. 근데 수익시장이 이게 성장산업이야.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점점 수액을 많이 받아. 노령화도 좀 심해지고. 그거 있잖아. 뭐 글루타치온, 뭐 백옥주사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수액이고.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. 얘네 글루타치온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수액해. 자기 맞아봤어 그거? 닌겔 뭐 그런 하잖아. 그거 나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많이 맞더라고. 그 막으면 에너지가 확 생긴다고. 이제 뭐 노령화 되니까는 많이 쓸 거 아니야. 막 성장해. 그러면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어? JW하고 대한약품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? 많이 판 사람이 이기겠지. 몰라. 모르지? 산업은 성장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대한약품을 가지고 있어. 그럼 누굴 응원해야 돼? 대한약품. 대한약품을 응원해야 되지. 대한약품을 응원하고 뭐를 깎아내려야 돼? JW. JW를 깎아내려야지. JW를 깎아내리면 은 그러면 어떻게 돼? JW 회사가 어려워져? 내가 깎아내려고 아무 소용이 없네. 그치? 나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것 같아? 반반. 그래 나는 둘 다 있어.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거야. 어차피 산업이 성장하잖아. 그치?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. 그렇다고 누가 좀 들어오기도 애매한 시장이에요. 수익시장이라는 게 새로 막 진입하는 게 그렇잖아. 그러면 굳이 말이야 누가 이 시장에서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아 JW를 사야겠다. 아니면 뭐 대한약품을 사야겠다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우리는 주주들은. 근데 내가 잘 알아. JW가 이길 것 같아. 얘네 이제 JW는 수출 쪽에 괜찮아. 대한약품은 내수 쪽에 좀 강점이 있어.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번에 실적은 JW가 잘 나왔어. 대한약품은 좀 실적이 안 나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팔아서 대한약품을 좀 사. 왜? 올랐을 거 아니야. 실적이 잘 나왔어. 아니 안 올랐어. 안 올랐어. 지금 제약주들이 안 가. 지금 제약주들이 갈 타이밍이 아니야. 주식은 모멘텀 먹고 가잖아. 봐. 오늘 5G 한번 볼까? 한동안 5G로 막 쭉쭉 날아갔잖아. 에이텔가 오늘 완전 막 폭락했어. 봐. 내가 5G 막 갈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. 폭락했다고.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어. 어? 오늘 오일솔루션 7% 떨어지고.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. 5G. 좀 조심해야 된다고. 회사 안 했어. 그치? 기억나지? 오늘 개박살 났어. 지금 모멘텀이 건설주로 쭉 갔단 말이야. 이 돈이 빠져가지고 지금 건설주 우르르 왔어. 이거하고 비메모리 쪽으로 왔어. 내 눈에는 보여. 난 여기 딱 앉아있어도 그게 착 보인단 말이야. 그렇게 갈 거라고도 얘기를 했어, 다. 맞췄지? 그걸 맞히기 때문에 내가 중산층이 된 거야. 지 반지하에서 온 거야. 다시 제약주도 와. 그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올랐단 말이야. 돈이 안 몰려, 지금. 실적이 괜찮아도 안 가. 기다려야 돼. 몰라. 1년 기다릴지 2년 기다릴지 모르겠어.
그냥 두 개 사놓는 거야. 그냥 산업이 성장하는 걸 믿고. 이게 되지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? 오르겠지. 나중에 오르겠지. 내가 아는 건 오를 거라는 건 알아. 언제 오를지 몰라. 안 오를 수도 있어. 뭐 조금 사놓는 거야.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는 거야. 근데 보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잖아? 그러면 대한약품 주주하고 JLW 주주하고 겁나 쳐싸우고 있어. 진짜 한심한 거지.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. 아니 이게 뭐 주식이 비싼 것도 아니고 주식 한 주에 뭐 1억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야 몇만 원짜리 아니야 2, 3만 원짜리 주식 아니야 2만 3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만 원도 안 하는 주식 아니야 그럼 반반씩 사면 되겠네. 아니 이거 왜 쳐 싸우고 앉았어. 멍청한 거지. 그렇지. 아니 나는 가끔 보면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아 우리 동네 좋아요 니네 동네 나빠서 맨날 막 쳐 싸우고 아니 그거 싸우면 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남의 집값이 떨어져. 그게 원시 본능 때문에 그런다니까. 저쪽 동네를 깎아내서 주저앉히면 있잖아.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걸로 생각하는 그 원시 본능이 있어. 원시 시대는 그렇잖아. 내가 나무에서 먼저 수렵해서 사과 따먹으면은 저쪽이 못 먹는단 말이야. 그 내가 막 쳐들어가 돌도끼로 막 죽이고 그러면 거기 있는 동물들 이런 거 다 내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. 그 원시 본능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원시 본능이 딱 있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지? 거기 영화하고도 좀 관련이 딱 돼 있어. 거기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. 딱 내가 생각해가지고 저짝 동네가 좋으면 저짝 동네 이사가면 돼. 우리나라는 거주의 자유가 있어. 나라 욕할 필요도 없어. 저짝 나라가 좀 저짝 나라 이민 가면 돼 그냥. 그거 막 욕하고 하잖아. 아 그럼 뭐 좋아져. 내가 뭐 대한약품 주주인데 막 JW 뭐 저기면 그 내가 JW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실적 나온 다음에 좀 기다렸어. 빠지기를. 빠졌어. 뭐 샀어. 대한약품 추가 매수 안 했어. 그냥 실적이 좀 썩썩해. 조금 이제 기스가 났어. 두 개 해서 이제 반반 치킨 딱 됐어. 진짜. 누가 이기도 상관없어.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. 간단하지. 이게 논리적이잖아. 그렇게 하면 돼.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이 안 가. 지금 안 가는 타이밍이야. 딱 봐도 바이오주 제약주들 막 썩썩하단 말이야. 지금 내수주도 막 그렇게 불붙을 때가 아니야. 이러다가 또 노령화되고, 왜냐면 바이오가 이제 지금 막 바지가랑 자꾸 끄집어 내리는데, 이러다가 이제 노령화 저거 나오고, 뭐, 또 나오면 또 테마부터. 그럼 그쪽으로 수급 확 쏠릴 때 갈 거 없으면 제약주도 확 간단 말이야. 나는 바이오는 안 해도 제약주들은 꼭 했고, 제약주로 난 손해본 적이 없어. 이게 사란 얘기는 아니야. 내 생각, 내가 잘못을 알 수도 있어요.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. 그, 이때까지 손해본 적이 없었지만, 앞으로는 하는 족족 손해볼 거야, 난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.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와가지고, 아, 이거 회사 안 좋아지는 거 와서 약 파는 거 아니야. 뭐 이런 엉뚱한 사람이 한 이때니까. 바람의 승리도 막 보면 그날 결국은 사람들은 JW 생명과 그 얘기 좀 들으러 갔는데, 그 얘기는 한, 뭐 한 1분 나오나? 그리고 자기 서운한 거 막 이만큼 나오나? 이만큼 막 다른 얘기 나오더라고.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. 나 그 마음 내 이해하지. 나도 이제 주식 유튜버인데. 난 별로 서운하진 않고 그냥 구독 취소만 좀 해줬으면. 안 해 구독 취소를. 아 너무 많아 지금. 이대로 가다가 금방 만 명 넘을 것 같아. 안 돼 만 명 넘으면 안 돼. 만 명 넘으면 위험해. 만 명 넘으면 방송 접어야겠어. 그리고 또 뭐 있냐 오늘. 반도체 오늘 쫙 올라갔네. 비메모리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우리 비메모리 막 좀 세팅해주고 했던 것 종목도 있거든. 그게 오늘 이제 오늘 나왔어. 어퍼컷 나왔어. 워렇게 나왔어. 이런 거 좀 호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종목이 좀 어려워. 괜히 얘기 끝냈다가. 왜냐면 수익주는 그냥 꾸준히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. 근데 반도체는 또 어때 경쟁 국가에서 뭐를 또 확 만들다든지 그리고 우리 뭐 장비주 이런 것도 있는데 장비 어디서 막 발주 취소나고 다른 또 기술적으로 밀려가지고 다른 데 반도체 거 막 하면은 확 무너진단 말이야.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. 얘 끝냈다가 좀 그래서 그래. 그래서 내가 대형주 막 농심 꺼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야. 이마트 오늘은 올랐네. 빠사 살사팔파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야지. 그리고 또 뭐 있냐. 와 오늘 현대상사는 이거 오늘 대북 쪽은 오늘 저거 나왔네. 풀무원 봐. 어제 팔았잖아. 내가 어 막 쭉 줄였잖아. 오늘 8% 마이너스 딱 나오네. 아, 내가 생각해도 중산층이 될 수밖에 없어. 잘 맞춰. 잘 맞.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았어. 네가 그럴 줄 알았다. 무언아. 이거 팔아가지고 비메모리 사고
어? 뭐 이런 거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관심이 붙을 거를 미리 사서 사는 거지. 요거 단도투자라 그러는데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만 열려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는 거야. 이런 것도. 그래서 지금 뭐 물린 것도 막 대우건설 이런 것도 다 물려 있었고 막 건설주도 물려 있지는 않았어. 원체 싸게 샀기 때문에. 그 나는 알아. 얘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. 그 기점에서 가서 다 사놓는 거야. 세팅해놓는 거야.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. 알겠지? 그래서 그거 판 돈으로 우리 김 기사님 월급도 드리고 아세아 시멘트 어? 급등 나왔고 호 안 하는 걸로 오늘 호하다 끝나 그냥 오늘 유진기업 DI동인 착착 간다 어? 뭐 다 좋아 계좌 좀 많이 늘었어 오늘 뭐 아주 좋아 이럴 때 좀 줄여놔야지 또 동원 FNB 어이씨 오늘 아까 막 가는 것 같더만 레포트 35만원 나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또 오를 거야 자 이렇게 섹터별로 있잖아 좀 싸게 사서 세팅을 해놓잖아 뭐 제약 비메모리 반도체 어 건설 내수 수출을 갖다가 좀 밸런스 난 내수 이쪽이 좀 많아 수출도 있는데 수출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내수 이걸 좀 세팅을 딱 해놓잖아 그러면 그 돈이 몰려올 때 오고 간단 말이야 그럼 그걸 하나씩 가면서 이제 재산이 차곡차곡 는단 말이야 근데 그 밸런스 못 잡고 있잖아 오늘 막 이 고점에서 여기다가 막 오이솔러에서 풀 레버리지 몰빵 쳤으면 그냥 죽는 거야 지는 오늘 이제 네이스테크 응? 그리고 뭐야 KMW 그나마 KMW는 좀 덜 터졌네 자 이거를 신문 보고 막 움직여봐 그냥 죽는 거야 한 발 앞서가야 된다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도 얘기했잖아 2분기를 저점으로 갖다 강보합으로 전향한다고 다 맞췄어 내 말대로 지금 막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시세 떠 내 말대로 다 될 거야 뭐 어떻게 알아? 타임스톤? 너 쓰는 거 봤냐? 내가 쓰는 거? 그거? 정답은 타임스톤! 들어가세요!